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겹치며 한때 다우지수 만선이 붕괴됐지만 금융개혁 법안 내용 완화 기대감에 장막판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다우는 0.2%만 떨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로 증폭된 금융시장의 혼란과 관련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외화 유동성 수치가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시세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금값이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순금 한 톤의 소매시세는 20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자동 변속기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한 차량 급제동 때 바퀴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ABS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도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애리나입니다. 누가 우리 코스피 리콜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4%대 그리고 코스닥은 8%대 급락하는 양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재정위기 우려 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둘 다 지금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한데 1532포인트까지 내려가서 1530선도 위태로웠습니다만은 장막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연기금이 올 들어 최대 3천억 정도 사주면서 그래도 1560선에선 정확히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 저점이라 할 수 있는 1552포인트에 불과 8포인트 정도의 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4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정확히 1560에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8%나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5%대 하락률로 잡아냈습니다. 역시 개인들은 장 막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매도하면서 끝이 난 듯 보이는데요. 그래도 450선까지는 회복을 못하면서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엿새째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자, 무엇보다 어제 관심을 끌었던 건 서울 외환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이 1277원 까지 올라갔었는데 장 막판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래도 1250원 정도까지 묶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일 대비해서 35원 이상이나 폭등한 결과죠.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한번 볼까요? 네, 중국도 중국이지만 기대했던 중국도 어제는 결국 하락하면서 이틀째 우리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진 못했습니다. 대만도 3% 급락했고 무엇보다 일본의 니케이가 3% 이상 락을 하면서 지금 6개월 만에 DK가 9,500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중국과 더불어서 일본도 걱정이네요. 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은요. 다우는 9,800 밑에서 출발했습니다. 9,700선대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북한의 지정학적 우려가 뉴욕까지도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S&P 500의 경우 플러스까지 내면서 강보합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은행주 중심으로 반등이 두드러졌는데요. 금융개혁 법안의 내용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가 흘러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우가 만선을 회복하면서 끝났다라는 것이 우리 증시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오늘의 전략 짜보죠. 네, 뉴욕 증시 주문 실수했었던 날 9,800선대까지 밀려 내려왔었습니다만은 간밤에는 주문 실수가 없었는데도 북한발 리스크로 장 초반에 9,700대까지 보여주면서 출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종가는 만선을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도 뉴욕 따라 조금 올라와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혁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화요일장 정말 뭐 많은 악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니까요. 우리 코스피의 그 차트를 보여주는데 시커먼 배경으로 해놨더라고요.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이라는 형용사가 딱 어울리는 날이지 않았나 싶은데 장중에는 코스피가 50포인트 이상이나 오르고 환율 50포인트 이상이나 떨어지고 환율이 또 50원이나 오르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예, 최근 증시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가 되고 있고 2010년 2분기 역시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서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부각되며 외국인의 매도가 6조를 넘어서면서 지수는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5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 해발 대형 악재의 경우는
그 지수는 평균 13거래일 그리고 12% 정도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그 두바이 월드 파산 우려, 그 올 2월에 그 PIIGS 그 우려,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문제 등 그 근 6개월 이내에 막 세 번의 해외발 악재가 있어갖고 네. 그 이번에는 천안함 관련 북한 리스크까지도 그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과거 대형 악재가 있었던 경우 외국인들은 평균 그 3조 정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해외 악재에 따른 그 조정은 지수 조정과 기관 조정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규모로 봤을 때 그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요, 지금 유럽발 위기도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괴롭히고 있고, 또 어제, 그리고 또 간밤에 뉴욕까지 괴롭힌 걸 보면은, 북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까지 어떤 강도와는 뭔가 다른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 북한의 연태까지 행동을 보면은 항상 그 단발성들이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전해 같은 경우 북핵 리스크라든가 일시적으로 그 분위기가 좀 악화되면서 다 하루나 잔중에 그죠? 예, 하루도 차이 간 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르다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에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항상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상당히 같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기간이 좀 길어지고 거기다 그리스 문제까지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이 네. 계속 좀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이런 어떤 특별히 대내외적인 문제의 악재들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증시를 조금 오랫동안 괴롭힐 수 있는 암울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35원이나 종가가 지금 폭등했던 환율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종가로 정확하게 1250원에 끝났는데 이건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 덕분인 것 같고 장중에는 뭐 1,277원까지 갔었어요. 예, 그 유럽의 그 재정 위기가 그 대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가 그 주가 원화 가치 그 주가 하락과 그 원화 가치 급락을 유도를 했습니다. 네. 어느새 환율이 1,250원까지 왔습니다. 그 환율 상승에 당장은 시장 불안을 키우겠지만은 수출 기업에서는 사실 나쁜 게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론이 지나고 그 2분기 실적 시즌부터는 다시금 수출 관련 IT와 자동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환율 상승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유럽발 위기에 따른 그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수출주의주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그 프리 어닝 시즌인 그 6월 중순까지는 그 시장을 상승 기조로 바꿀 만한 호재가 현재 국내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6월 중순까지가 투자에 더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환율이 어제 정말 폭등을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물론 증시도 안 좋았지만 수출주가 좀 움직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수출주도 함께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죠. 뭐 IT 등도 사실 뭐 완전히 그 완성품을 우리가 다 내부적으로까지 다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품은 또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역시 환율이 너무 급하게 많이 뛰면은 좀 안 좋은 영향도 주는 것 같고 자동차도 내수 쪽은 예 아무래도 인플레 우려가 커지게 되면은 환율 급등도 어느 정도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도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사실 6월 그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제 증시가 좀 따뜻해지는 프리어닝 시즌 오기 전에는 이렇다 할 호재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PR이 굉장히 낮은 거는 굳이 꼽자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바닥이다 뭐 이런 게 사실은 그나마 좀 괜찮은 또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1550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제 미국 시장 봐도 밀리다가 저 같은 경우는 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호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빠졌다는 그런 걸 겁니다. 예. 많이 싸다는 거. 그쵸. 커 대비로 봐도 그렇고 절대적인 가격으로 봐도 기존 주도주들 하라. 네. 외국인들이 한 10조 정도 샀었지만 최근 들어서만 6조 정도, 5월 들어서만 6조 정도 집중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호재로 가격이 싸다는 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 빠진 폭들이 크기 때문에 예. 반등 폭도 상당히 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잘 잡아서 반등 나올 때 적정한 수준에서 나오실 수 있느냐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나중에 가서 며칠 뒤에 올라가더라도 사고 그저께 같은 경우가 그랬을 겁니다. 월요일 정도 사신 분들 많이 빠졌다고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피해를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걸 잘 대처를 하실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시라 그러면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걸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재조정받는 시점에서 시장이 안정되는 걸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지금 뭐 낙폭 과대됐다 그래서 뭐 들어가거나 이러기에는 한 번에 이미 뭐 포스코와 조선 뭐 건설 좀 움직였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좀 아파하고 계실 텐데 그런 옆에 분들을 좀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조금 확인해야 될 그런 바닥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뭐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반등했다가 역시 다시 뭐 재차 조금 더 하락할 때 그런 2차 바닥 정도가 형성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럼 오늘도 그냥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시장의 하락폭 증대 그 외국인의 매도는 단순히 그 그리스발 재정 위기와 그 대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만으로는 그 폭이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 반등을 그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과도한 재정 적자에 기인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 긴축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소비 위축 등 경기 회복을 저해해서 세계 경기 회복 국면이 꺾일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지금 그 하락에 그 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유럽의 얘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하면서 그 진행 사항을 봐야만 하는 상황이고, 네. 그 다시 말해서 그 단기성 악재라기보다는 유럽이기는 시간을 끌고 지속될 수 있는 악재라는 점이 그 우리뿐 아니라 세계 시장의 부담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북한발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좀 한번 해봤는데, 뭐 일단 뭐 좀 유럽발 위기도 그렇고 바닥이 조금 더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나중에 돌아보니 역시 사람들이 위험하다 했을 때 그때 샀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더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후회할 걸 이라는 쪽의 의견도 역시 있거든요. 지수 하단을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는 사실 그게 좀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코스닥 연초에 좋았던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이미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거래소 종목도 최근에만 25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많이 빠졌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싼 거냐 아니고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가 쌌다 그래도 네. 그 시점을 지나가서 봐도 어떤 싸다고 느꼈던 시점에서 또다시 거기서 20% 30% 하락한 경우는 많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가 쌌느냐, 그거는 이제 그 중간에 그걸 계속 들고 계실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리고 그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전혀 전환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기존에 네.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이미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해 있었습니다. 그때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싸다고 들어가셨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그 우량한 회사를 사놓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정도 사실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서 단기적으로 바로 치고 나오겠다. 그렇게 접근하시기에는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대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종목에 들어가서 단기 반등을 노린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전략은 우리 아직까지는 조금 전문적인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초보 투자자분에게는 조금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앞서서요. 그나마 호재가 나올 그런 국면은 한 6월 중순 프리어닝 시즌,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뭐 기대되네 하면서 그 정도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인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뭘 사야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시장의 조정이 그 유럽발 재정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면 네.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 6월 중순까지는 그 경기 방어주 위주의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단 지금 그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환율 상승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중 그 원재료를 주로 수입하는 음식료나 아니면 여행주 이런 여행주는 주가락을 이용한 매수 기회를 잡되 철저히 그 하락 시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좀 긴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해외 악재 발생 시 그 항상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었고 그럴 경우 단기적이기는 했지만 개인생활용품, 통신서비스, 자동차 부품 등 경기에 둔감한 내수업종이 강세를 보인 전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존 주도주보다는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6월 중순 뭐 이후는 모르겠지만 6월 중순까지 지금부터 거기까지는 한
5월 다 갔으니까 한 달 반 정도인데 경기 방어주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경기 방어주들이요. 말씀하셨던 뭐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음식료, 뭐 항공 다 환율 때문에 또 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이 뭐 짧은 기간이지는 하지만 뭐 한 달 반 정도 크게 오를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한 달도 네. 채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기존 주도주들, 수출 IT 자동차 업종들은 6월 들어서면서 6월 중순 이전에도 또 급격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지금 참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얘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그 6월 들어서 그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느냐, 관련된 자금이 15조에서 뭐 많게는 60조까지도 얘기를 하고는 네. 있습니다. 10조 정도 살 때도 이제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그 일정 부분 더 매수를 늘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6월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산 것 중에 절반 이상을 매도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죠. 지수 편입이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지수 편이 관련된 돈이 아니더라도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6월 들어서면서부터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그 어닝 시즌에 이르기 전까지 지금 불확실성이 가장 증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그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네. 그 한 2, 3주 되는 사이에 이제 예. 움직일 수 있느냐인데 어떻게 보면 장이 불안할 때 기존 주도주들, 장이 불안하지만 투자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 주도주들보다는 기존 주도주의 반응이 아주 짧을 것 같고 기존 통신이나 아니면 전력 이런 경기 방어주 중에서 그 오히려 정고점을 뚫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미리 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좀 조정이 많이 됐고 싸다고 샀거나 혹은 그 이전에 사셨는데 주도주 관련해서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은 손절을 하고라도 아주 짧게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갈아타라는 얘기신가요? 기존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가격대 자체가 실적 대비해서 그 단기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뭐 손절을 해놓으셔서 현금 일부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 뭐 고점 부근에 사셨다면은 좀 네. 손실이 나셨을 테고 사셨다 수익이 좀 나셨다가 빠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좀 매입가나 아니면 약간 좀 손실이 나고 좀 그러고 그렇죠. 계실 겁니다. 네. 기존 주도주 중에서 외국인의 매도나 기관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출회가 된 종목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네.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보유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경기 방어주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일 보기가 좀 편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 예. 뭐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한 종목만 얘기를 짧게 한번 들어보죠. 예. 예, 제가 오늘 SK브로드밴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2분기 방통위의 마케팅 비용 상한 적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될 경우 현재 서비스 매출액 대비 25%를 상회하는 마케팅 비용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4월 초부터 시행된 유선 상품 재판매도 SK 브로드밴드에게는 그 마케팅 비용을 그 SK 텔레콤으로 전가시키는 효과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K 텔레콤과의 합병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는 B2B 부분과 그 국제전화 부분이 부족한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2010년 수익성 개선과 그 SK 텔링크와의 합병 가능성 등을 고려시 동사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M&A하고 실적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중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중 폭락이 있었을 경우에 5,400원대까지 급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예. 다른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이나 뭐 거래소 종목 크게 회복이 안 됐었는데 어제 장 막판 들어서면서부터 매물 출회 이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매수 관련돼서는 한 5일선까지 어제 뭐 미국이 그 밑꼬리를 좀 달기는 했지만은 네. 어제 낙폭이 있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 나올 경우에 해서 5,740원 정도 좀 단계 박스권 내에서는 하단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보면 기존 고점이 한 6,500원 정도 됩니다. 네. 증권사 매수 리포트에서 단기 목표치가 한 6,500원 정도 많이 잡혀 있는데 6,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 5일선 붕괴 시 5,500원
5,600원을 그 종가로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럴 때는 오히려 한 2, 3주 정도 경기 방어주 쪽으로 보자. 어제 낙폭이 있었지만 그 낙폭을 거의 장중에 또 장막판에 거의 만회를 했었던 SK브로드밴드 실적과 또한 M&A 모멘텀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차트까지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시작 약 한 10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장 어떻게 흘러갈는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한데요. 1560까지 내려온 시점, 과연 더 내려갈 것인지, 이것을 바닥으로 시작해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런지, 오늘 뭘 봐야 되는 건지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에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뭐 유럽, 한일, 북한 뭐 악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낙폭을 좀 줄인 거긴 하지만 1560, 뉴욕 증시는 막판에 겨우 반등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반발 매수세가 좀 대형주 쪽으로 아침 이제 동시 효과 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72포인트 장중에 이제 대거 하락을 했었죠. 네. 지속적인 이제 국내 악재가 이어지면서 종합주가지수 이제 1540선도 붕괴되면서 급락세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지금 일주일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가 장중에 11시쯤에 흘러나오면서 투매 현상과 외국인의 대거 매도가 같이 맞물리면서 전업종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형주 중에 금융주들의 하락폭이 좀 컸는데 이는 이제 남유럽의 재정위기 문제가 그 스페인에서 그 지역은행도 구개화를 시키겠다는 그 새로운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오면서 증시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트 이런 게 계속 시장에서 좀 악재로 불거져 나오는데 사실 장 막판 2시부터 연기금과 투신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좀 가대 낙폭을 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그동안 계속 급등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어제도 좀 많이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밤사이 뉴욕 증시 혼조세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계속 불거져 나오는 남유럽의 재정 위기와 어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겹치면서 다우지수도 한때 1만 포인트 선이 붕괴됐었지만 어제 새로운 내용이 금융개혁 법안 중에서 스왑데스크 분리조항이 삭제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함께 장막판에 다우도 1만 선에 지지하려는 그런 저가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다우지수도 이제 조금 바닥권에 다가오지 않느냐 그런 심리적으로 많이 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오늘 코스피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가대 낙폭을 했는데 지금이 바닥이냐 이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하지만 지금 보면은 지금 반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장 쪽에서 딱 네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로화 반등이 달러에 비해서 지금 엄청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있죠. 유로화 반등이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물 스탠스의 개선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내 수급상. 네. 그동안 국내 시장 올해도 외국인이 사서 올렸기 때문에 주도주들도 외국인이 대거 팔고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다는 것이 지금 가장 좀 악재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선물 시장 쪽에서도 지금 매도 시그널이 계속 나오면서 평균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베이시스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급등한 환율이 지금 10일 동안 무려 120원을 폭등을 했거든요. 네.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좀 필요한 게 좀 국내 증시 좀 바닥권에 다가온다고 이렇게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유로화 반등 그리고 현물, 선물 쪽의 어떤 수급들 그리고 환율까지 이 네 가지를 좀 봐야 바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이 조금 뭐 아주 끝까지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난 다음에 진정되면 그때부터 증시도 함께 좀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만약에 좀 어느 정도 뉴욕 따라서 뭐 비슷한 분위기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 같은 반등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반등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미 지금 약간 꺾였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도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약세 분위기가 당분간 최소 6월 초까지 계속 좀 연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다음 달에 보면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글로벌 공조 어떤 이제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논의가 될 것인데요. 네. 그때까지 어느 정도
주식시장 최근에 보면 장중의 변동성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 그런 변동성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업종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고민해보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존 주도주였던 IT 자동차를 이제 어제도 연금이랑 투신 쪽에서 저가 매수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이제 많이 사들였거든요. 네. 외국인이 만약에 계속 팔고 나가게 되면 네. 문제가 좀 커질 수 있겠지만 남유럽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이제 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사실 네. 국내 증시의 가장 큰 거는 지금 대북 리스크가 이제 다시 불거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옛날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국내 기업 수익성이 올해 들어서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수익성에 대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반으로 이것은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고요. 사실 지금 두바이바 사태 때 당시 저점인 코스피가 1520, 요 저점을 좀 지켜내는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올해 주식 비중 16% 정도를 집행할 걸로 하고 있는데 현재 13%에 도달했고 어제도 한 3천억 가까이 들어왔죠. 네. 앞으로 10조 정도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데 이 국민연금이나 어떤 투신 쪽에서도 집중하는 종목이 기업 실적 수익성이 개선되는 업종들이거든요. 네. 결국 IT 그리고 IT 장비주들 그리고 자동차 업종 부품주들에 한해서 역시 이쪽에서도 기관 매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당분간이 계속 약세 분위기는 연출이 될 것이겠지만 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북한과의 리스크는 조금 이제 심리적 반응이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쪽에 IT 자동차 쪽에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면서 조금은 이제 현금은 근데 계속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펀더멘털은 괜찮은데 투심이 굉장히 대외발 악재 때문에 위축이 돼서 시장이 이렇게 약세 국면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IT 자동차 쪽 뭐 장비나 부품주를 연기금 따라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김엽 대리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말이죠. 6월 역시 시기는 비슷했습니다. 6월 초쯤 이제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은 증시가 조금 달궈질 텐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경기 방어주 쪽을 잠깐 동안이나마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은 어떤 유통이나 내수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위기 상황 속에서 항상 보면은 지금 아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나 유통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경기 방어주를 뭐 신규 매수할 바에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확실한 데 집어넣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셨고,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할 시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낙폭과대주가 장비주 코스닥이나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30%가 떨어졌습니다. 예. 대형주 쪽에서도 거의 뭐 15%에서 20%가 떨어졌는데 지금 거의 차트상으로 보면은 60일 이평선까지 거의 다 내려온 모습들이 보이고요. 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60일 이평선이 아직 지켜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60일 이평선 뭐 기술적으로 보면 요 정도 선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기에는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한 60일 이평선 정도까지 내려온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술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장 이제 개장을 약 한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저가 매수세가 장 막판에 유입되면서 다우가 만선을 지켰는데 오늘 예상 지수만 지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죠. 네. 자, 오늘 코스피가요, 1570 정도 조금 못되게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8포인트가량,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면서 1570 정도 찍으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도 한 1, 2포인트 정도 회복하면서 450선을 무난히 넘기면서 시작을 할 것 같네요. 네, 5월 26일 수요일 우리 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1570, 코스닥도 450선을 넘기면서 출발할 것 같았는데요. 지금 그렇게 개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수에는요. 일단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1,571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0포인트가량 뛴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 이상 올라서 453 넘긴 45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포스코 중심으로 일단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는 2.5%가량 오르면서 45만 원 넘겨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1.6%, 2% 이상 오르면서 역시 75만 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러나 여전히 좀 약세 국면을 이어나가는 모습, 한국전력은 어제도 4% 급락했기 때문에 역시 반발 매수세 들어옵니다. 장기간 오래 올랐던 현대차 외에는 전반적으로 일단 매수세를 좀 받는 모습인데요. 밑쪽이다라는 바닥이다라는 신호가 나름대로는 좀 느껴지는 듯도 싶습니다. 신한지주도 강보합, 삼성생명도 강보합이긴 하지만 삼성생명 그래도 아직 10만 원을 넘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98,300원, 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1.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일단 KB금융의 상승폭이 조금 커 보이는 것은요. 미국 쪽에서 은행주 중심의 반등이 있었다라는 소식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KB금융도 5만 원은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 그리고 LG화학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7% 정도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20만 8,500원밖에 안 되는군요. LG전자는 그러나 삼성생명과는 달리 10만 원을 넘겨줍니다. 1.3% 뛰면서 10만 1,000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익스도 2% 괜찮은 괜찮은 반등을 지금 삼성생명과 함께 해주고 있고요. 우리금융도 KB금융과 더불어서 반등이 나름대로 좀 셉니다. 2.6% 나오네요. 기아차도 뭐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차에서는 현대차 정도만 소외가 조금 되는 분위기고요. KT도 약간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 삼성전기도 1% 이상의 매수세를 받는 상황입니다. SK에너지도 오늘 아침에 다시 10만 원 회복되겠는데요. 1% 이상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신세계와 NHN 그리고 롯데쇼핑 KT 정도가 조금 약하게 출발을 하고 있네요. 이 밖에 삼성물산, 외환은행, KTNG, 기업은행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삼성 SDI는 1.6%나 뛰면서 16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578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아침에만 약간 2분 만에 17포인트 정도 뛰면서 1%가량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를 짧게 보죠. 자, 어제 시총 12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올랐던 소니표 신소재가 오늘도 역시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등등 어제 낙폭에 과했던 종목들도 모두 다 올라와주고 있습니다만 반등폭이 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9% 이상 거의 10% 가까이 많이 밀렸었던 포스코 ICT가 그나마 2.4%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약 한 2% 정도, SFA가 어제 소니표 신소재와 더불어서 떨어지지 않은 유일한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3.5% 오늘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어제 한 6%, 성화하이텍도 한 6%가량 급락했었는데 2, 3% 정도 반등 주는 모습이네요. 태광과 포스코 캠텍 그리고 차바이오엔 디오스텍도 모두 올라와주고 있는데 덕산 하이메탈과 차바이오엔 디오스텍 그리고 네페스의 경우에는 3%나 반등하고 있고요. 루멘스는 또 한 연 이틀간 2, 3일 정도 심하게 급락했었죠. 오늘 아침에 4% 괜찮은 반등을 하루 만에 아침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미팜과 KDC도 모두 2%대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네, 현재 코스피는 1,577포인트, 코스닥은 456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오늘 아침도 역시 우리 코스피 거래소 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지수를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의 출발 상황도 궁금합니다. SK증권의 염상은 연구원 불러봐서요. 외환시장 출발 상황 체크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 정말 35원이나 폭등, 그나마 좀 진정시킨 것이 1,250원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급등세가 좀 진정되고 있는지요? 네, 오늘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환율 같은 경우는 7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현물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지금 1,142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전일 대비해서 108원 하락했다고 나왔지만 이거는 딜미스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거래가 네. 취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가격은 1,241원에서 2원 정도로 그래도 전일에 비해서는 한 14원 정도 이상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같은 분위기에서는요, 북한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우리 환시를 괴롭히면은 1,300원도 가시권에 들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 같은 이런 특수성이 많은 상황에서 환율 레벨 전망을 여쭤보는 것 자체도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요. 글쎄요, 앞으로 환율이 어떤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처럼 이렇게 진정이 돼서 다시금 환율이 조금 진정세를 찾아갈 수 있을런지. 먼저 북한발 리스크가 우리 주식 시장 그리고 전 세계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화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말 전쟁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환율의 레벨 자체가 뭐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300원이 아니라 뭐 13,000원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리스크를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북한 관련 사건들이 있었죠. 여태까지 뭐 실제 전투까지 있었던 연평해전, 서해교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성공 등등등 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아직도 사실은 휴전 상태인 나라고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강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지만 신용등급은 이제 A+ 정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저평가의 얘기는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사실 왜 얘기가 그렇게 크게 다르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현상으로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전 세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리스크가 달러와 가치 자체를 밀어 올렸으니까요. 어쨌든 지난번에 리먼브라더스 때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외환시장에 진짜 충격이 미칠 경우에는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 지금처럼 초기 환율 급등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달러를 환율이 이제 1,100원이었는데 어느샌가 1,200원이 넘어갔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굉장히 비싸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한 달러 매도의 기회로 일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막 기업들도 물건을 내놓게 되고 위기감을 먼저 느낀 금융기관은 이를 막 사들이면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시기가 좀 지나고 정말 상황이 위험해진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달러가 갑작스럽게 귀해지겠죠. 구하고 싶어도 잘 못 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도 보유한 달러를 어느 정도 팔아버렸기 때문에 달러 거래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매물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장중 환율 변동폭이 한 60원가량 정도 됩니다. 이거를 따져보니까 지난번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변동폭으로 보면은 19번째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에는 하루에 235원까지도 움직인 날이 있었습니다. 예. 장중 고가와 저가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심각한 상황은 아직은 일단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환율 급등 초기라고밖에 못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정말 위험해진 상황이 오면은 뭐 나중에도 다시 또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이 와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뭐 이성적인 판단은 절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왔고요. 이걸 진짜 만약에 전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정치력 자체를 의심해가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는 거는 정치권이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무조건적인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 같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만을 보는 입장이고 저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금융시장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굉장한 혼란 자체는 사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정말 하루에도 뭐 수천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자본이 충분하다, 난 거의 기관급으로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환율의 급변동을 완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선물에 내 베팅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투자에 나설만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일반 그냥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달러 선물 같은 거는 좀 전혀 일단은 건드려야 될 시기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급변동하고 있는 그런 서울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 금융시장 안에서만 한정해서 뭔가 전망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일단 좀 외환 시장이 진정이 되고 나면요, 그때 또 냉철한 그런 분석과 전망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요. SK증권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1574포인트입니다. 지금 뭐 13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 지금 뛴 결과이고요. 1% 조금 못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456포인트,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도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지금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출발상 보다 자세한 분석 전문가 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에는 배성영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뉴욕이 조금 올라오니까 우리도 좀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과 더불어서 오늘 출발 상황까지도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장 초반 상승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였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리보 금리가 상승했고요. 국제 금값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금일 시장에서 역시 확인해야 할 부분 변수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환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무려 3거래일간 약 100원 정도 상승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까지 빠르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이 투기적인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기적인 외국인의 매도 압력을 추가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시장에서는 환율의 하향 안정 여부와 함께 외국인의 매도 압력 그리고 기금을 포함한 기관의 적가 매수 의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외국인은 딱히 의지가 안 보입니다. 지금 뭐 북한발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서부터 외국인들은 이미 매도를 하고 있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은 시장의 어떤 약세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안 좋은 요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환율은 일단 오늘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돼야 저희가 좀 외국인에 대한 걱정을 덜 수가 있을까요? 지금 것 같아서는 뭐 연일 계속 파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리브 금리라든가 유로와 환율의 그런 의미 있는 반등이 일단 선제되어야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은 좀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요. 유로와 반등 그리고 리보 금리가 조금 좀 낮게 다시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외국인들도 수급에서 조금 돌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다시 1570인데요. 제가 앞서서도 박재민 대리께도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반등한다 하여 그 반등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죠. 예, 당분간은 시장이 다소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금일 반등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다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가 분명히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무리한 추격 매도는 다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요, 뭐, 관망하는 것도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동성이 크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 것도 같은데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예,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잦은 매매가 잦은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차라리 관망의 시각으로 일단 시장의 안정 여부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차별화된 시장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공격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이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그렇듯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일단 축소되기 이전까지는 매매를 자제하시면서 다소 매수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춰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기금 쪽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쭉 꾸준히 사주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사는 종목을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는 전략은 어떻겠습니까? 예,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관이나 연기금 등이 매수하시는 종목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섹터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 요 3일 최근 지난주부터 연기금이 지수 하락시마다 매수하는 섹터들의 특징을 보면 역시 기존의 주도주 섹터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이러한 종목들을 연기금들이 많이 샀고요. 네. 역시 최근 환율이 상승하고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때문에 상승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이 안정될 때에는 추가적인 IT와 자동차 섹터의 그런 유리한 가격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2분기까지 해당 섹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주도주인 IT, 자동차, 화학 섹터가 그나마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상황 그리고 전략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565포인트입니다. 157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장 열린 지 한 15분 정도 만에 코스피가 10포인트를 또 내줬습니다. 물론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한 4포인트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요. 역시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니까 상승폭이 또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개인들의 투심은 조금 위축돼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오늘 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런지 갑자기 또 꺼졌었던 철강이 다시금 올라오는데 이때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을 함께 세워주실 분은요. 이트레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뉴욕 따라 조금 올랐다가 그나마 그 상승폭도 내주고 있는데요. 네, 외부 요인도 외부 요인이지만 내부 요인까지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많은 투자가들이 저점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실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주식을 사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아침 주가가 오르는데 뭐 심리적인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투자 주체도 사실 자신감 있게 주식을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대외든 대내든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흐름을 초기에 올랐던 모양을 끌고 나가기에는 여전히 좀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민상일 팀장님께서는요, 앞서서도 오늘의 반등이 뭐 거의 기술적 반등 정도일 것이다. 지금 뭐 반등을 종가 기준으로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지금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과거 경험치로 말이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1520선 정도까지는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기술적인 분석의 좀 맹점이라는 게 이제 지지선이 뚫리면 계속해서 밑에 밑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1550선 정도라면은 일단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 지수대에 온 거는 맞다. 여기에서 뭐 얼마를 더 내릴 거기 때문에 그때 기다리자라기보다는요. 지금 지수에서는 자신 있는 투자를 하면 한번 주식을 사볼지를 고민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지수대에 온 거는 맞는데 이거를 얼마만큼의 내가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더 내릴 수 있는 것도 참아낼 수 있다면 지금 시점에 주식을 사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없다라면 지금 주식을 사기는 어렵죠. 그럴 만큼 지금 시점에서의 시장은 불안감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상일 팀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하락 조짐이 심상치가 않다. 지금 뭐 과잉의 어떤 오버액팅을 우리 주식시장이 오버로 액션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막 과도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장이 보니까 뭐 리몬브러더스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말해서 좀 이미 맛을 잃은 그런 시장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지요?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다시 오를 기회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5월 증시는 주가를 이끌을 만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은 이제 가격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주는 매력이 수요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싼 밸류에이션. 지금 뭐 PBR이 한 PR이 그 8배, 9배도 지금 하회한다고 그쵸? 하죠. 예, 맞습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때를 제외하면 뭐 5년에 가장 낮은 그런 주가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6월까지 5월 장에 모멘텀이 없는 장에서 뭘 좀 트레이딩을 해볼까요? 아주 짧게나마. 아, 짧게 트레이딩 한다면 아무래도 낙폭과대가 컸던 시장의 대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가 좀 많이 뭐가 빠졌는지를 본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들이 뭐였는지 이제 두 가지를 좀 결부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여전히 IT하고 자동차라는 범주를 벗어나면 생각보다 트레이딩을 할 종목들이 많지는 않다. 특히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IT하고 자동차 내에서 기회를 찾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신 분들 그리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사신 분들은 거의 고점에서 잡으셨다면 지금 분명히 마이너스일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시점을 어느 시점에 샀는지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뭐 손실이 많이 난 투자가라면 지금 뭐 손실을 확정짓는 식의 매매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은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서 단기 매매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주식을 뭐 사고 팔고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조금 뭐 일주일, 이주일 단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요인의 안정도 안정이지만 내부 요인의 안정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할 시점은 아니다. 언제든지 시장 흔들릴 수가 있고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이 주식시장의 변동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환율 불안이 단기간에 가라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자신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정말 아주 단기 매매를 할 투자가들이 아니라면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지켜보자. 그래서 서로가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조금 마이너스 나신 분들은 조금 조금씩 올라올 때 오히려 약간의 그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어느 종목을 들고 있는지에 따라 그렇죠. 분명히 다를 네. 거예요. 뭐 IT나 자동차 같은 대표주, 그렇게 주도주 속에서의 대표주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시세를 안 보는 것도 다르겠지만 그 코스닥 시장 종목 가진 분들은 굉장히 좀 걱정도 되거든요. 네. 주가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뭐 개인들의 신용 물량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네. 기관들의 로스컴 물량도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 시장이나 아니면 중소형 종목 가진 분들은 좀 면밀히 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네. 흔들림에 따라서 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대형주 가신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얼마 전에 뭐 코스닥 그 순매도 상위 보니까 성광밴드나 이런 조성 기자재주 몇몇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뭐 그냥 로스컷을 좀 하는 모습도 보여졌는데 예. 예, 그 종목을 들고 계신 개인분들은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시장을 좀 잘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부러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현재 코스피를 한번 다시 볼까요? 1568포인트. 그래도 뭐 한 7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뭐 적지 않게 판에 한 400억 정도 개인은 이제 사주고 있긴 하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오히려 기관을 조금 쳐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한데 현재 코스닥은 54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뭐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를 띄고 있긴 하지만 나스닥 선물도 딱히 우리 증시에 큰 영향력은 못 주는 장이라서 말이죠. 1570을 지금 사수를 할까 말까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가 1560이었는데 아주 뭐 더디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1575에서 출발했는데요. 상승폭을 지금 조금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전 잠시 후 마켓은 센증시로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